LG 유플러스 착한 가게에 선정된 샤론 디저트 신현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가게까지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카롱을 좋아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약식 케이크나 약식을 좋아하시고 회사원분들은 샌드위치를 선호를 하시고요. 잘 나가고 있어요. 샤론 디저트의 제품은 수제로 다 만들고 있고 특별히 약식 케이크는 제가 개발해서 만든 거라서 전국에서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나가도 되나 내가 선정돼도 되나 부끄러운 그런 면도 있었어요. 김포에 우아세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케이크 만들기 같은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샤론에서 만들어서 직접 나눠드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외롭고 혼자 계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만든 것을 제공함으로 너무 기뻐하시고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릴 때 좀 부끄럽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나눔이나 선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든 디저트를 많은 분들이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전국에 있는 숨어있는 착한 가게를 꼭 찾아주셔서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유플러스 착한 가게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화이팅!